순천시 지역 기반 기술형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 플랫폼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요. 이제 단순하게 이제 돈을 벌자라기보다는 조금이나마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해 좀 기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. 왜 없지라는 의문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. 이제 시대가 변화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앱 플랫폼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데 이제 소상공인들은 더욱더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것들을 접목하면 좀 더 도움이 될지 생각하면서 이 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특화된 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들이 이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내 상품과 상점들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고 이런 하나의 홍보의 수단을 만들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다른 임대료부터 비용 부담이 많이 드는데 이런 홍보에 대한 비용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. 이제 할인이란 이 앱을 통해서 내 상점과 상품들을 이제 홍보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비용 절감이 많이 된다는 부분을 저는 들었습니다. 전국에 약 700만의 소상공인이 있습니다. 이 소상공인들은 때론 소비자가 되기도 합니다. 지역경제 활성화를 좀 더 돕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바는 이런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상생을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